안녕하세요. 시원의 동산 방태환 원장입니다. 벌써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의 감사를 느낍니다. 올 초부터 계획했던 힐링 디톡스 10일 프로그램을 드디어 6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3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이 디톡스 라이프가 지금 미뤄지고 미뤄져서 6월달로 이제 잡히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2주 힐링 디톡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기간은 열흘인데요. 한 열흘 정도면 충분한 교육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몸의 어떤 증상과 혈액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1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입소하신 뒤에 상담이 자세하게 있고 그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톡스를 하는 방법과 디톡스를 실제적으로 하는 기간 그리고 먹어야 될 여러 가지 그 천연 식품들 그리고 천연 치료들 그리고 천연 요리 뭐 이런 그 몸에 맞는 음식들을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게 되시고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방태환 원장과 함께하는 힐링 디톡스 라이프에서는 건강 강의와 힐링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확신을 얻고 또 오랫동안 이 건강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련된 확신을 얻고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연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천연 치료가 있는데 이 천연 치료는 각 개별 개인적으로 자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천연치료를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 천연치료는 우리가 자연치유의 일부로서 내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거나 통증이 있거나 어떤 부위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천연치료를 통해서 뭐 수치료라든지 숯가루 치료라든지 허브테라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운동치료는 자기의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운동법 그리고 산책, 등산, 스트레칭 이런 운동 치료를 저희가 실시하고 또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악 치료와 천연 화장품에 관련된 교육, 몸에 해로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자연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리 수업이 있습니다. 이 요리 수업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총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설명과 또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최근에 지은 이제 효소찜질과 족욕 테라피를 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또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힐링과 디톡스를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가장 좋은 환경과 그리고 산책로, 등산로, 유기농 농산물로 요리된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요리들이 여러분들 몸을 힐링과 디톡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계획인데 10일 프로그램이나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주제별로 맞춰서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